너무 많은 사진 편집량을 감당하지 못해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해결법을 요청한 정담이 친구를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얼굴을 보정할 수 있는 수많은 앱들이 있고 AI의 등장으로 예전엔 불가능했던 편집들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빈티지 렌즈가 없어도 올드한 감성을 사진에 담아낼 수 있으며 카메라의 성능이 좋지 않아도 화질을 업스케일링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진 편집을 할 때 빠지지 않고 사용하는 AI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이보토이며 사진을 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 정도로 이미 유명한 AI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오랜 기간 사진 편집은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AI의 또 다른 무시무시한 기능들과 프로페셔널한 사진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튜토리얼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저희는 이제 이보토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나온 프로그램답게 컴팩트하고 심플한 UI를 가지고 있으며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아이콘을 클릭해 인물에서부터 배경까지 모든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정의 첫 번째 단계인 인물 보정을 단축키 R을 눌러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으로 피사체의 성별을 선택한 뒤 얼굴의 잡티나 여드름을 여기 보이는 스킨 디텍트 리무버를 사용해 말끔하게 지워줍니다. 강도가 너무 세면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적당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점, 이마의 주름, 그리고 다크서클을 동일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편집할 수 있으며 세밀한 눈밑 지방까지 보정을 하면 벌써 이전 사진과 확연히 다른 차이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피사체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을 때 빛반사로 인해 눈이 보이지 않아 안경을 눌러서 강제로 반사를 막곤 했는데요. 이 짜증나고 거슬렸던 빛반사 또한 편리하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보토는 단순히 인물을 보정하는 것뿐만이 아닌 표정과 색감을 새롭게 입힐 수도 있는데요. 배경은 마음에 들지만 피사체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교체도 가능하고요. 헤어 색감을 교체해 배경이나 건물 색감과 매칭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진 보정에서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잔머리 제거를 드래그만을 통해 손쉽게 보정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정도의 보정은 스마트폰 앱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기능들이지만 이보토는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답게 얼굴 보정에서 눈, 코, 입, 눈썹 등 모든 부위의 위치를 세밀하게 보정도 가능해 클라이언트 맞춤형에 편집을 할 수 있고요. 제가 편집 시 무조건 사용하는 닷지 앤 번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화장이 덜 된 러프한 스킨도 부드럽게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땀이 많이 나는 요즘 같은 날씨에 빛을 바라는 효과죠. 이외 수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 편집에 지루할 틈이 없이 즐겁게 보정이 가능하니까요. 인물 사진 편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활용해 사진의 생기를 불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는 의상 및 아이템 보정으로 넘어가 주름을 제거함으로써 시선이 피사체에서 벗어나는 마이너적인 요소를 모두 제거해줍니다. 상업 촬영에선 무조건 필요한 기능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로우 포맷 역시 보정이 가능해서 색의 관용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JPG 포맷 은 촬영에서 오버된 색을 후보정에서 잡아줄 때 이와 같은 한계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RAW는 다이나믹 레인지의 폭이 넓어서 촬영에서의 어느 정도의 실수를 커버할 수 있는 전문가에겐 무조건 필요한 포맷이죠. 저는 대부분의 색 보정은 AI 스타일 템플릿에 있는 내추럴을 적용한 뒤 커스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나는 자주 사용하는 러시 따로 있다면 이 부분을 사용해서 프리셋으로 저장해 사용도 가능합니다. 예전에 저는 자주 사용하는 색감을 XMP나 큐브로 저장해 블러와 색을 입히곤 했는데요. 지금은 AI 템플릿에서 제공하는 색감이 예뻐서 컨셉에 어울리는 프리셋을 선택한 후 강도만 조절하는 방식으로 색 보정을 마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정한 전경, 포트레이 사진은 단축키 B를 눌러 배경 보정에 들어가 하늘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야외 촬영 시 배경이나 피사체의 노출을 맞추면 하늘이 오버 노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배경 체인지를 통해 백그라운드 색감을 이와 같이 교체할 수 있습니다. 색이 대체적으로 단조로운 증명 사진에 이 기능을 사용하면 클라이언트가 좋아하겠죠. 제가 수많은 AI 보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기능의 확장성과 성능은 확실히 편리하고 우수하지만 색 보정의 한계가 빈번하게 발생해 결국 라이트룸에서 마무리 보정을 진행하곤 했는데요. 이보토를 사용한 후로는 라이트룸 사용 빈도가 많이 줄었고요. 라이트룸은 여러 개의 사진에 프리셋을 선택하면 단순히 동일한 색감을 입히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보토는 여러 장의 사진도 AI가 각각의 최적화된 색감을 식별해 색 보정의 시간을 줄여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거쳐서 저는 클라이언트와 제가 만족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었고요. 이제 제가 이보토에서 편리하게 사용 중인 몇 가지의 기능들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최신은 AI 헤드샷 크롭 기능으로 단 한 번의 클릭으로 AI가 얼굴의 위치를 추적해 일정 크기의 사이즈로 길이를 맞춰주는 기능인데요. 증명사진을 출력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은 헤어색감 통일 기능으로 염색한 머리 색깔의 색이 빠졌을 때 손쉽게 모근에서부터 모발까지 색상을 통일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AI 신체 피부톤 보정 기능으로 얼굴과 신체의 톤을 동일하게 매칭시키는 기능입니다. 조명 상황이 받쳐주지 못하거나 화장이 너무 진해서 차이가 너무 심할 때 저는 이 기능을 무조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사진 보정에 사용 중인 AI 편집 프로그램을 살펴봤고요.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무료 버전을 먼저 사용해보거나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 가입을 하시면 30크레딧을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링크를 타고 가입해서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작업한 사진들과 영상들까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한 하루 되세요. 안녕.